세계 최초 양손 집중력 운동인 한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투어와 양궁의 장점을 모아 만든 전통 생활체육 종목인데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장애 유형과 유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제1회 전국 어울림 한궁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한궁의 효과와 기능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한궁과 관련된 일자리가 마련되며 장애인의 자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금나래 문화체육센터에서 제1회 금천구 전국 어울림 한궁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축제회장은 한궁에 대해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궁은 장애 유무와 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한궁 선수 여러분, 한궁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선수로서의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생활체육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완범 서울시 한궁협회 금천구 지회장은 한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 마련에 대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대한한궁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로 한궁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한궁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생활스포츠, 한궁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더 큰 참여를 불러 모두가 함께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